왓썹으로 빗동찬 똥찬입니다.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유명한 QCY에서 새로운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QCY T5라는 제품이고요. 이번 T5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콩나물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작인 QCY T3가 콩나물로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망했죠. 통화 품질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뭐 가격만 올라가고 음질이 T1보다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QCY에서 빠르게 T5라는 새로운 콩나물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빠질 수 없죠. T5를 중고나라에서 프리미엄을 더 주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한 4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근데 얘가 출시가를 보면 한 2만원 초중반대에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역시 또 이번에도 가성비 제품을 노리고 출시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콩나물 모양의 이어폰들 중에서 저가 라인업을 평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케이스는 QCY T1, T3 이전작들에 비하면 조금 더 네모에 가까워졌다. 약간 둥글둥글한 네모 형태를 띠고 있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전작이랑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충전 방식도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 마이크로 5핀을 지원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 뭐 케이스 쪽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용량 같은 경우도 380mAh로 이전작이랑 똑같죠. 그리고 내부에는 이어폰이 이렇게 콩나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T3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들뜸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얘는 그래도 에어팟이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생긴 거는 좀 만들다 만 느낌? 뭔가 숟가락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착용을 했을 때 모습은 T3보다는 들뜸이 없죠. 네. 얼굴에 비교적 붙어 있습니다. 왼쪽에 에어팟이랑 거의 동일하게 착용이 되고요. 조작 방식은 이번에 터치형을 선택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터치 조작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물리 버튼 같은 경우는 눌릴 때마다 좀 귀가 아픈 느낌이 들어서 저는 터치형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또 터치형의 단점이 특히 이런 콩나물형은 이렇게 만지다 보면 오작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QCY에서는 그런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 아랫부분은 터치가 되지 않게 만들었고요. 조작 방식도 한 번만 터치하는 경우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정지 같은 경우는 두 번 터치, 그리고 플레이도 두 번. 2초간 누르고 있으면 다음 곡, 왼쪽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전 곡,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터치했을 때 오작동 되던 걸 방지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런 건 칭찬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 QCY T5 같은 경우는 메인 칩을 퀄컴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모두 메인 유닛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씩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가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귀에 착용했을 때 착용감은 전체적으로 편해요. 마치 오픈형처럼 생겼지만 커널형 이어폰 치고는 귀에 좀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질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음질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음질 같은 경우는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QCY T1도 번갈아 가면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QCY T1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뭔가 저음이 묵직하고 극저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소리가 좀 무겁고 좀 웅장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소리가 전체적으로 가벼워요. 그리고 고음으로 갔을 때 치찰음 같은 게 들립니다. 소리가 좀 깨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음이 좀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어폰 형태가 커널형 치고는 뭔가 오픈형에 가깝기 때문에 외부음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할 뿐더러 이 내부의 소리도 좀 밖으로 새는 것 같아요. 이어팁을 몇 개를 바꿔가면서 착용을 해봐도 저음이 좀 새는 느낌이 드는 걸 보면 음질은 QCY T1보다 안 좋다고 느꼈고요. QCY T3보다는 조금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콩나물 대가리 형태를 띄고 있으면 또 관심 가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통화 음질,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지금 전화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이게 QCY T5의 통화 품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팟이나 블루컴의 T90처럼 통화 품질이 완벽하게 뛰어난 느낌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블루투스 이어폰보다는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주변에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통화 품질이고요. 통화 품질은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QCY T5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기능이 하나 들어있죠. 바로 레이턴시를 낮추는 그런 모드가 들어있습니다. 오른쪽 유닛을 3번 연속 누르면
게임 모드가 발동이 돼서 레이턴시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0.06초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고요. 가장 레이턴시가 낮은 편인 FTX 로우 레이턴시 코덱으로 연결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 무선 이어폰으로 영상을 볼 때 좀 민감해서 소리가 밀리는 느낌이 싫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2만원대에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의 이어폰을 살 수 있다는 건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음질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해요. 네, 평범한 편이고요. 그리고 통화 품질이 나름 괜찮은 편이고 또 레이턴시가 낮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하면 2만원대 중반에 뭔가 다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질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뭐 좋은 선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작 음질은 QCI T1이 더 좋으니까 저는 T1을 더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제가 리뷰해본 QCI T5에 대한 리뷰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바!